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면 거주주택을 언제 양도했는지에 따라 먼저 받았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데요. 자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이렇게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임대주택은 반드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거주주택을 언제 양도했는지에 따라서 먼저 혜택받았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거주주택을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양도했다면 이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주택의 양도세가 다시 과세가 되는 거고요. 만약 거주주택을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양도했다면 이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받게 됩니다. 제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예로 들었지만 이 사업 외에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처럼 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멸실됐다면 거주주택을 언제 양도했는지에 따라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어쩔 수 없이 정비사업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등록 말소가 된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가로주택이나 자율정비나 소규모 재개발은 이렇게 거주주택을 언제 양도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냐.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이런 경우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왜 또 거주주택을 언제 양도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장기임대주택에, 여기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세법상의 용어입니다. 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임대기간 요건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적용 요건을 말합니다. 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나서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 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방법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정비사업 등으로 임대주택이 철거되면 임대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부 정비사업, 앞서 제가 예로 들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은 거주주택을 언제 양도했는지에 따라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충족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건 실제 법령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실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2항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 요건 또는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다시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대기간 요건 및 운영기간 요건 산정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라고 했는데 이게 2호에 나와 있습니다. 2호를 보시면 임대기간 요건 및 운영기간 요건 산정 특례라고 되어 있고요. 마목을 보시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 임대 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에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개발 사업으로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임대 사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된 때를 말합니다. 자, 이럴 때에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리모델링 이 네 가지는 주택이 멸실돼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먼저 혜택받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사업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그 세 가지 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언제 개정이 됐냐면 2022년 2월 15일 날 개정이 됐는데 여기서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찾기 힘드실 거예요.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해보면 딱 한 글자만 바뀌었습니다. 딱 한 글자만 추가됐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 마목에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으로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개정 전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였다면 개정 후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으로 라고 해서 이 등, 이 한 글자가 추가되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리모델링처럼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주택이 멸실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 요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그 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멸실되면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저도 이 한 글자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정 이후에도 가로주택이나 자율정비나 소규모 재개발은 그렇게 멸실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영상 올리고 나서 댓글에 정말 법에 조금 식견이 있으신 분 같아요. 저에게 댓글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말 법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 이 등 한 글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15일 이후에는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등 한 글자가 왜 자율주택이나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개발도 법적 보호를 받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개정 전의 2항을 보시면 상속받은 주택은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하단에 보시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근데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가로 보시면 이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가로주택이나 자율주택이나 소규모 재개발은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2년 2월 15일 날 개정이 될 때 이 2항을 잘 보시면 상속받은 주택 어쩌고저쩌고, 하단에 보시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하고 가로 열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등 한 글자 때문에 아, 이런 네 가지 사업을 통틀어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이하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이라고 하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된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조항은 22항이고 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항은 2항이니까 2항 밑으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이 한 글자로 네 가지 사업을 다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 등 한 글자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리모델링처럼 가로주택이나 자율주택 정비나 소규모 재개발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그러한 사업 등으로 멸실됐을 때 먼저 혜택받았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다만 그 거주주택을 개정 이후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양도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고, 법이 개정되기 전, 그러니까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했다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거주주택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데, 만약 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정비사업 등으로 그 임대주택이 철거가 됐을 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리모델링 등에 의해서 철거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에 의해서 임대주택이 철거됐다면, 그리고 그 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철거됐다면 이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만약 거주주택을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양도했다면 해당 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니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는 거고요. 만약 거주주택을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양도했다면 해당 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니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반드시 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만약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거주주택을 언제 양도했는지에 따라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 거주주택 양도세는 굉장히 큰 금액이 움직이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임대사업자분들은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